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도 청주시는 법령상 관할 구역 내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매뉴얼에 따르면은 지하차도를 비롯한 침수 취약시설에 관해서 예찰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침수 우려시의 교통 통제와 차량 우회 지시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에서 이미 청주시 매뉴얼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도로관리청과 무관한 고유 권한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청주시가 그 침수 취약 시설로 지정한 곳 중에서 그 묵방 지하차도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충북도 관할임에도 이제 청주시가 이제 침수 위약 그 침수 위험 시설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충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청주시장은 시의원 지적대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일선 기관에서는 상황 판단이 아니라 대응과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회의하고 있을 시간에 이제 조치하는 것이 더 그 필요한 조치다. 효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두 입장은 그 모순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조속한 대응과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보의 의미를 가려내는 상황 판단이 선행해야 그 상황 판단에 맞는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방에 붕괴가 없었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미호천교고 위에가 충북선입니다. 충북선도 마찬가지로 교량공사가 건설 중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 방에 절단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곳은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제 방을 절단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7시 3분에 찍혀있는 사진인데요. 당시에 제 방이 이런 형태로 지금 임시 제 방이 이런 형태였습니다. 보시면 앞에 톰백으로 급하게 인부들이 조금 막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는 이 톰백도 없는 아주 낮은 상태였을 거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7시 53분에 이장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다리의 높이가 31.48m입니다. 그 48m로부터 1.7m 정도 낮은 지금 이 제방의 높이가 아마 29.7m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이 사진을 비교하면 1m 이상 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전에 29.74m를 쌓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하천이 낮았다. 만약에 이게 지금 50분 동안 이만큼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50분 동안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29.7cm가 그러니까 14일 날 이 정도 상태로 제방이 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최고 수위로부터 부족했게 13cm거든요. 13cm만 제방이 더 높았다면은 이번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미호천교 밑에서 제방이 붕괴된 거예요. 그 붕괴된 대로부터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양쪽에가 약간 이 임시교의 제방 역할을 하는 임시교들 때문에 이 본다리,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임시다리는 철교였습니다. 이 철교 밑에 때문에 물이 퍼지지 않고 이 그 시공 중에 있던 다리 밑에를 따라서 물이 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았던 하류 쪽에 세종 방면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이곳이 논이 있습니다. 이 논을 채우게 됩니다. 이 논을 채우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 동안 20분 이상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분 이상 진행이 돼서 논이 다 찬 다음에 3번으로 넘치기 시작합니다. 3번은 터널의 입구고요. 제대본을 굉장히 빨리 구성합니다. 규정에 있는 것보다 조금 빠른 시간에 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성만 빨리 했을 뿐 예를 들면 총괄 책임자가 총괄 책임자가 그 제대본을 구성할 때는 아예 현장에 없었다라거나 지역이 없는 채 제대본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제대본이 아까의 그런 허술한 활동이 있었다라면 지금 이 위기 단계별 대응 활동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잘못되어 있는 전제 조건 하에서도 우리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몇 번의 기회를 이런 식으로 다 우리는 놓쳤다는 겁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비상단계를 높이고 제대본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 비상단계를 높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7월 15일 그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봐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금강홍수통제소는 그 관련 기관들에게 다 정보를 전달하고 했는데 왜 특정하여 흥덕구청에게만 전달했는가? 그리고 평상시에 특보와 홍수정보는 그럼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 정보들은 전달받은 곳들은 왜 일부의 과로만 제대본으로는 전달되지 않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문들은 현재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북도와 특히 충북도 그리고 청주시의 제대본은 이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북도는 별도로 50cm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이 기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험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의 정보가 유관기관을 넘어서가 아니라 자신들 내부조차도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5일 그때 그 버스가 그렇게 그 자리에 갔던 것은 당시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승인하고 결정했던 최초의 승인권자라고 할 수 있는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당시까지도 궁평 이 지하차도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도 버스 문의가 왔을 때 궁평 이 지하차도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그 시간이라도 만약에 현장 차량 통제를 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아마 이 사고를 위원회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날에 이미 5시 21분에 그 미호청계를 지나가는 주민이 상세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119 상황실에서 그 당시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흥덕구청의 신고자가 먼저 연락을 해보시죠 하고 책임 전가합니다. 8시 45분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있던 신고사항이 전혀 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당시는 침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인력이나 그런 구조장비가 출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출동 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일지 금강료 환경청장일지 뭐 충북도지사일지 청주시장일지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어디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곳인지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재방관리에 충분히 그 부실한 점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재방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한 이제 명백한 것이고 두 번째로도 이제 지하차도에 관련돼서도 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충북 도지사에 대한 이제 중첩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는 저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 쌓였던 문제들이 있었다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모든 견해라고 생각합니다.